첫 번째 우리가 이제 형사 절차예요. 그러면 뭔가 발생했겠죠. 범죄 사실이 발생했겠죠. 발생했겠죠. 그러면 뭐 합니까? 처음에 경찰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수사. 그렇죠?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수사. 수사를 개시할 때,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수사를 아무 때나 시작하나요? 아니죠. 수사를 개시하는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뭡니까? 고소가 있든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든가. 고발. 고소는 뭡니까? 그 피해자가.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비자 고발. 그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이점, 다른 점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만 있냐? 수사할 때 이것도 있어요. 인지수사. 인지는 뭔가 하면 알아차린 거야. 뭐냐? 야, 요즘에 설날이 다가왔어요. 그러면 설날이 다가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어? 뭐가 필요할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이 받을 거. 그죠? 그러니까 어디 가셔야 돼요? 어른들. 은행 가야지.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돈도 준비해야 되고 은행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에서 나오는 분들의 가방을 이제 가져간단 말이에요. 절도 뭐 이런 것들 뭐 오토바이를 통해서 아니면 소매치기 많아졌어.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나와.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획수사라고도 하는데 아 이런 것들이 자꾸 들리면 야 요즘에 소매치기 많대더라. 그것을 인지해서 검찰에서 인지해서 야 이제 그 요번 1월 달은 소매치기범 단속의 달로 해가지고 한번 그 수사하고 소매치기범을 다 이제 잡아들이자 아니면 뭐 조직폭력배가 너무 많다더라 하자 뭐 이러면 그게 이제 인지수사란 말 뭔가 고소나 고발 전혀 없었죠. 없었지만 그것을 인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인지수사예요. 그러니까 고소나 고발 외에도 수사는 시작될 수 있다. 그럼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럼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되면 수사를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필요한 것들이 자 뒤에 저기 노란 분필 써야 되는데 자 팔이 그나마 제가 팔이 길거든요. 허리하고 팔이 길어 다리는 좀 짧고 자 그러면 우리가 뭐래 일단 수사를 할 때 우리가 압수할 수도 있고 수색할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체포할 수도 있고 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 영화에서 자주 보는 가져왔어요? 뭐? 영장이요. 그게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영장입니다. 우리는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 돼요. 뭐 영장이 대단한 건 아니고 그 법원에서 발급된 영장 그 종이란 말이에요. 문서. 그러면 이 영장주의인데 우리는 원칙이 사전입니다. 사전. 사전. 사전 영장이란 말이에요. 사전 영장. 사전 영장. 그래서 이 영장에 의해서 뭐 한다? 압수도 하고 그 다음에 수색도 하고 체포도 하고 구속도 합니다. 구속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영장은 누가 발부합니까? 이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누가 발급합니까? 법원에서 발급합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발급을 합니다. 그런데 발급하는 과정에서 이 영장이 구속한대요. 구속해야 된대요.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근데 보니까 구속할 이유가 없어. 구속할 이유가 없어. 뭐 직장 잘 다니고 있고 중한범죄도 아니고 증거인멸할 이유도 없어. 그러면 구속할 필요가 없는데 구속시키려고 해. 그러면 구속영장을 기각시켜버리죠. 그런 심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영장실질심사라고 해요. 영장실질심사.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 있다. 그럼 발급해주고 이것은 필요가 없는데 굳이 이걸 청구하려고 한다. 수사권 남용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될 때는 뭐 합니까? 그걸 기각시켜버리면 구속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리 하는 게 좋죠. 인권을 위해서 좋은데 문제는 지금 현행범이야. 현행범. 지금 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지금 죽이고 있어. 근데 내가 경찰이에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영장이 필요하죠. 체포하려면. 그럼 이제 그게 전화하겠죠? 검사한테. 근데 출장 가셨대요. 그럼 이제 지금 도망가려고 이제 택시 타려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다시 통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검사가 또 법원에 전화하겠죠? 그럼 재판 들어갔지? 또 기다려야지? 판사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타이핑 쳐야죠? 보셔도 지금 도망갔죠? 브라질까지 갔겠다. 그죠?
영장을 가지고 이제 오는데 서울이 막히네. 지하철 다시 내려서 지하철 타고 갈아타고 그죠? 자, 이러다 보면 지금 범인은 브라질까지 갔습니다. 자, 저기 중국 뭐 이상한 동네까지 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사전 영장이라는 얘기 이게 사전 영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영장이 생략이에요, 생략. 언제? 체포. 요때, 요때 영장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 법 조문에 보시면 이제 형사소송법에 있어요. 어떨 때 생략되느냐? 그 영장 없이 가능하다라. 그게 두 가지 사례로 나옵니다. 하나는 긴급체포예요. 긴급체포. 자, 긴급체포. 자, 죄인, 범죄인입니다. 피의자인데 3년 이상이에요. 뭐 사형, 무기, 3년 이상의 중한죄를 진 사람인데 발견했어. 발견했어. 공항에서 발견했어. 그러면 지금 공항에서 발견했으면 일단 체포를 해야죠. 영장이 필요하다고 전화해서 어, 나 지금 휴가 중인데 알아서 잠깐 기다려봐. 법원에 전화해서 지금 식사 중인데요. 식사하러 가셨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다 도망가죠 그냥? 비행기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긴급 체포할 때는 이렇게 하겠지? 그죠? 어. 자, 그 다음에 긴급 체포. 그 다음에 현행범 체포. 현행범. 현행범. 자, 이런 경우는 뭐가? 영장, 체포영장이 생략되기도 한다. 아, 체포영장 없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이제 구속을 계속 시켜놓은 상태인데, 이제 일단 하면은 뭐 48시간 동안 이제 이 사람을 체포해서 이제 가둬놓고 이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계속 구속시키려면 구속영장을 따로 또 청구하고, 안 그러면 48시간 이후에 이제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 사람은 뭔가 이제 죄질이 이제 나왔고 그걸 더 조사해야 된다 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 계속 이제 구속 상태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수사를 하겠죠. 자, 이 체포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체포가 됐어요. 체포가 됐는데 문제는 내가 체포가 됐어 또는 구속이 됐는데 이것이 정당하지 않은 것 같아. 왜 내가 구속돼야 돼? 나 이 빵을 훔쳤는데. 나 그리고 내가 일자리도 명확하고 어디 뭐 도저히 우려도 없는데 이건 너무하다. 체포. 나는 잘못이 없다. 이거 뭐 증거도 없는데 왜 날 자꾸 체포하는 거야? 체포, 구속. 이 체포나 구속이 적합한지 아닌지 심사해 주세요. 구속적부 심사 청구할 수 있죠. 구속적부 심사 청구. 그러니까 체포적부 심사 청구, 구속적부 심사. 그러니까 뭐 또는 구속적부 심사제라고 합니다. 그럼 제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누가 청구하겠어요? 이것은 피의자가 어디에 청구합니까? 법원에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야, 너 직업도 없지. 그리고 당신 그리고 죄도 중하도 막 그거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더구만. 안 돼. 구속돼 있어야 돼. 그래서 기각하면 계속 구속 상태 있는 거고. 만약에 아 맞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것은 부당하군요. 라고 하면 받아들여주면 이분은 이제 석방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청구하는 것이 바로 체포 구속 적부 심사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체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미란다 원칙이라는 거예요. 미란다 원칙. 어디서 배웠습니까? 적법 절차의 원리, 신체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 여기서 배웠습니다. 미란다. 미란다 원칙은 고지의미 얘기하는 거예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 미란다 원칙 적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사 조력 받을 권리. 그 다음에 우리가 확정 판결 전까지는 뭐다? 무죄가 어떻다? 무죄 추정된다. 무죄 추정.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봤잖아요. 미결 구금자. 그래서 저 사복 입게 해주세요. 왜 제수복 입는 거예요? 저 무죄 추정이잖아요. 저 운동화 신게 해주세요. 왜 저 고무신 신게 해주는 거예요? 고무신 싫어요, 저. 아직 확정 판결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거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사가 어느 정도 종결이 됐어요. 증거도 다 나왔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자, 뭐 합니까? 그 다음에 기소해야죠. 재판 가야죠. 그걸 우리 기소라고 합니다. 기소.
기소. 기소라고 하는데 자, 이 기소는 누가 합니까? 검사가 하게 되죠. 검사. 검사. 즉 우리가 다른 말로 공소 제기라고 해요. 공소를 제기합니다. 공소 제기. 자, 공소 제기하는데 우리가 기소를 하는 분이 이제 검사인데 검사는 기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누가 판단한다? 검사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검사가. 그러면 검사는 기소할 수도 있고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불기소할 수도 있어요. 불기소. 불기소. 불기소가 뭐냐? 기소를 안 하는 거예요. 불기소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뭐 공소권이 없어요. 공소권이 없다든지 공소권. 그 다음에 혐의가 없어요. 뭐 증거라든지 혐의가 없어요. 혐의가 없어요. 응?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뭐 공소권이 없다는 건 예를 들면 뭐 외교관이라든지 면책특권.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 군인도 소파 협정에 의해서 우리 그 나라에서 재판받지 않죠. 모든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사람, 우리나라 법을 어긴 사람, 우리나라의 형법의 재판을 받아요. 예전에 그 소말리아 해적도 우리가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하잖아요. 여기서 국민참여재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약에 의해서 미국 주둔하고 있는 군인은 우리나라 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서 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도 많았었는데 그 공소권 없음, 뭐 혐의가 없음, 증거 없음, 그 다음에 죄가 안 돼, 뭐 공소기간이 지났어요,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죄가 안 돼, 뭐 이런 것들 다 공소권과 관련된 것들, 뭐 공소시효 끝났어요. 자, 이런 것들 이제 불기소고, 그 다음에 이게 불기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기소라고 얘기, 사실 불기소가 아니고 기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이제 그냥 불기소라고 얘기하는데 기소를 안 하는 거 뭐 있습니까? 뭐 있어요? 기소유예. 이거 기소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고 이거는 해봐야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기소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것은 기소유예요. 미뤄주는 거예요. 그 5년 지나면 이제 없어지는 거고. 기소유예. 또 기소중지. 못 찾겠어. 어디 있는지 누군지 아는데 못 찾겠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기소중지해놓는 거란 말이에요. 기소 중지. 이것은 불기소가 왜 불기소가 아니냐면 이 상황이 되면 여기에다 플러스 구금까지 됐다.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구금까지 됐다. 구금 됐는데 불기소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형사보상 청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 어디서 봤습니까? 우리 청구권적 기본권에서 봤잖아. 형사보상, 피해자, 뭐 재판청구권, 청원권, 형사보상. 응? 형사보상. 그러니까 구금됐었는데 결국 불기소가 됐다. 이런 이유로 불기소가 됐다. 그러면 나와서 형사보상 청구할 수 있잖아. 그 검사가 있는 검찰청에다가.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죠. 왜? 적법한 거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 이것은 내가 피해를 받았다는 거 아니야. 아무 죄가 없는데 피해를 받았다는 거고. 이것은 죄가 있으니까 형사보상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죠. 기억하시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 있냐면 우리가 자 기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소 전을 뭐라고 합니까? 기소 전을 피의자라고 그래요. 피의자. 의심을 받고 있는 자. 피의자. 그 다음에 기소 후를 뭐라고 합니까? 기소 후? 피고인. 이제 기소됐단 얘기죠.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피고인. 그러니까 우리가 형사소송에선 피고인이라고 불러요. 피고인. 그 다음에 검사. 뭐 원고란 얘기는 안 합니다. 형사소송법을 여러분이 한번 사이트에 뭐 포털 사이트에 쳐가지고 쳐보세요. 형법, 형사소송법 치고 그 다음에 찾기 해가지고 뭐 있잖아 컬트 이렇게 해가지고 찾기에서 원고 쳐보세요. 안 나옵니다. 피고 안 나옵니다. 뭐라 나와요? 피고인이라고 나옵니다. 검사, 피고인. 피고인.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준이다. 바로 그러니까 즉 선생님이 갔는데 이 기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뭐다? 피의자고 여기가 바로 피고인이다. 자, 요 기준점 반드시 여러분 잘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이 기준점을 해서
이쪽이냐 이쪽이냐 기소 전이냐 후냐 여러분 잘 판단하셔가지고 피의자인지 피고인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내용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다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으면 예, 기소가 이제 됐어요. 그러면 기소가 됐다는 얘기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법원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법원으로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해서 이제 법원으로 가겠죠, 법원. 자, 그러면 재판으로 갑니다, 재판. 재판. 자, 재판으로 가게 되면 이제 법원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공판이라고 하는데, 공판. 자, 공판 절차 들어가면 여기에서 하는 것은 이제 일단 피고인이 됐죠. 피고인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하게 됩니다. 뭐 판사님의 어떤 그 모두 신문도 있고 피의자 신문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아, 그 뭐 검사의 모두 신문 뭐 그다음에 뭐 변호사 그다음에 피의자 신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다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증거 조사 피의자 뭐 그다음에 증인 뭐 이런 여기서 다 나오게 됩니다. 공판 절차. 절차가 여기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 그다음에 최종 변론까지. 최종 변론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검사가 구형을 하죠. 검사가 아 뭐 이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징역 10년에 처해야 된다라고 이제 검사가 구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공판 절차까지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 공판 절차보다는 뭐가 중요하냐?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고 이거죠. 보석입니다. 보석. 이 과정에서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보석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상태에서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석방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재판을 받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예, 제가 얼마 전 영화가 아니고 TV에서 하는 그 미드였어요. 미드. 미드인데 보석을 아무나 신청해 주진 않죠. 돈을 낸다고 해서 아무나 신청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뭐 문제가 있으면 안 해줘요. 그리고 뭐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럼 안 해줍니다. 그런데 그 자기 아들이 지금 구속돼 있는 거야. 근데 잘못하면 진짜 살인죄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생겼어. 어떻게든 얘를 빼내서 여기서 이제 변호사와 협의를 해야 돼. 상의를 하면서 좀 빼냈으면 좋겠어. 위험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람을 사서 이게 미드예요. 사람을 사서 그 자기 아들을 폭행을 일부러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도 부러지고 어디 좀 금도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이 상황은 보석을 시켜줘야죠. 시켜줘야 되는 이유가 생겼죠. 그지? 신체의 어떤 문제, 진료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석되는. 뭐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그런 어떤 병적 그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보석을 많이 신청한단 말이에요. 이런 보석 신청 같은 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이 재판 절차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자, 보석은 언제다? 기소 이후에 가능한 거다. 그죠? 기소 이후에 가능한 겁니다. 기소 전에는 우리가 영장실질심사, 그 다음에 구속적부심사, 체포적부심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 여기에서는 역시 보석신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기소 이후다. 그 다음에 당연히 변호사 조력을 받을 걸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변호사 조력 받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오는 무죄 추정 계속 유지됩니다. 규정 계속 유지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판의 원칙이 있었죠. 재판의 원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개 재판이고 공개 재판 언제 배웠습니까? 우리 법원 할 때 배웠잖아요. 법원 공개 재판 그 다음에 증거 재판 증거 재판 하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돼. 뭐냐면 피의자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자백일 때는 안 된다고 했어요. 증거력이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증거력이.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증거재판주의지만 피해자의 자백이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그 자백은 증거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 증거가 되지 못한다. 요 두 가지. 그 다음에 공개 안 할 수도 있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돼서는. 이 두 가지 재판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자, 그래서 요 이제 재판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뭐 합니까? 재판에서 마지막에 끝내야죠. 그게 바로 뭐예요? 판결이죠. 판결. 자, 판결인데. 자, 판결합니다. 일단 첫 번째, 무죄다. 무죄 판결이 났다. 그러면 무죄 판결이 났으면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뭡니까? 구금됐었나요? 그래요. 구금됐었어요. 그러면 이거 하실 수 있겠네요. 이거 뭐죠?
요거 형사 보상 청구하실 수 있겠네요. 보상. 그 다음에 자 유죄다. 유죄. 자 그러면 그 다음엔 유죄가 됐어요. 그러면 일단 항소할 수 있겠죠. 항소 상고. 그래서 7일 이내에 합니다. 7일 이내에 어디에다가 항소는 어디에다 한다? 2심 법원에다 하는 건데 문제는 항소장을 어디다 냅니까? 1심에다 2심에다 냅니까? 1심 법원에다 내게 되죠.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게 된다면 항소장은 그러니까 항소는 2심 법원에 하는 거지만 항소장은 어디에다가 1심 법원에 내는 거예요. 만약에 단독에서 했으면 어디로? 합의부로 2심 법원이 가죠. 근데 항소장은 단독에다가 1심이 합의부면 합의부에다가 자, 그다음에 항소 안 하고 확정되면 이제 형벌이 부과되는 거죠. 형벌이 부과되는데 문제는 자 모든 피고인이 선고를 받기 전에 마음속으로 기다리는 말이 있어요. 기다리는 말. 그게 뭔지 아세요? 모든 피고인들이 마지막 확정 판결을 받을 때 판사님이 선고를 할 때 단 한 글자를 바래요. 한 글자. 그 한 글자가 나오기를 학수구대합니다. 막. 그게 뭔지 알아요? 그걸 변호사도 원해. 뭔지 알아요? 단. 징역 3년에 처한다. 단, 뭐, 정산을 참작해서 집행유예, 뭐, 5년, 4년. 요 단, 요게 나오면, 뭐, 이게 갑자기 막, 마음속으로 안두어의 어떤 한숨을 쉬고. 근데 변호사, 됐다. 하는데, 단이 없고, 빵! 쳐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이제. 진짜 가야 되는 거야. 가야. 그니까 요 단, 요 한 글자를 엄청 기다려. 집중해서 마지막, 막 이렇게 기다려요. 다 끝날 때쯤에, 나와야 된다. 이게 단.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게 뭐냐 이게 집행유예란 말이에요. 형벌이 부과되는데 이 부과되면서 같이 집행유예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선고유예를 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예라고 해서 유예제도라고 해서 집행유예가 있고요. 유예 선고유예가 있어요.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있고 선고유예. 집행유예 집행을 유예하는 거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역 2년에 그럼 2년인데 징역 2년인데 집행유예 4년 하면 징역 2년인데 징역을 안 살고 집행을 4년 동안 유예하는 거예요. 지나면 형 집행이 면제된단 말이에요. 이제 안 봐도 되는 거야. 안 봐도. 근데 그 4년 내에 하면 그것까지 같이 플러스 해가지고 경합돼서 선고유예는 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선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징역 몇 년에 집행 이 자체를 안 해. 선고를 유예해버려. 선고를 안 한다고. 무슨 형벌이지? 형벌 안 한다고. 근데 자봐. 선고를 안 하는 이유는 그만큼 경미하고 선고를 할 이유가 좀 그 없는 거죠. 없다는 게 이 사람이 좀 경미해서 굳이 선고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이 사람이 사회생활 잘하면 굳이 그 이런 사람을 뭐 전과자로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럴 경우 선고유예를 안 하는 거예요. 경미한 경우. 그러니까 이건 뭐였어요? 이건 3년 이하잖아. 3년 이하. 이것은 1년 이하잖아. 1년 이하의 징역. 해당되는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것이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된다거나 뭐 벌금 뭐 자격 정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나면 선고유예 못 해요. 만약에 진짜 이 사람이 받을 형벌이 1년 이상이다. 뭐 1년을 초과한다. 그러면 안 된다 말이에요. 선고유예가 안 된다고. 그만큼 둘 다 죄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유예시켜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2년이 지나면 이제 면소된 걸로 소송 자체가 없었던 걸로 그냥 해버리는 거야. 하지만 이 사람은 죄가 있긴 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죄 판결 받으면 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형사보상할 수 있었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건 무죄가 아니죠? 그러니까 형사보상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이것은 무죄를 받아야지. 그것도 뭐 했을 때? 구금됐을 때 형사보상이 가능하다. 구금됐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이거를 집행이겠죠. 집행 데려갑니다. 데려갑니다. 집행. 집행은 누가 합니까? 집행. 자 보세요. 우리가 쭉 집행은 누가 하냐면 검사가 지휘합니다. 검사. 검사가 지휘해요. 검사가. 검사가 집행하는데 이제 집행하다 보면
모범수야. 그래서 우리가 뭐 하기도 합니까? 가석방.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결재합니다. 마지막에 그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에 의해서 우리가 사면,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있죠. 우리가 특사라고 하는 거, 뭐 성탄절 특사, 광복절 특사,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특별 사면, 특별 사면. 자, 이런 특사가 있다면 특사 요건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 요건까지는 필요 없고 여러분은 아 가석방 사면, 자 사면이 가능하다는 거, 집행이 이후에.